청춘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. 그리고 상업으로 맨 처음에 넘어가실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정도였어. 고려사를 심도 있게 처음 한 게 사실은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주인공을 누가 하느냐가 관심사였어, 그 당시에. 처음의 관심사. 근데 내가 캐스팅이 된 거야. 얼굴 동글동글하고 쌍꺼풀 툭 쥐고 한 애가 무슨 왕이냐. 말도 안 된다. 이렇게 된 거지. 나중에 기자분한테 한마디 했지. 마라톤이 42.195를 뛰듯 처음에 100m로 막 스피드 있게 뛰면 그 사람이 과연 마지막 골인 테이프를 끊습니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결승전에서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끊는지 지켜봐 주시죠. 이 마디를 딱 했어요. 대상도 받았죠, 대상. 대상 받았죠. 연기 대상 받고. 네. 사실 내가 첫 사극을 그 사도세자 역할을 했어. 근데 그거를 딱 내가 대사를 하면 아 그랬는가 선배들이 다 웃었어. 그래서 아 이게 하는 게 아니다. 예전엔 사전을 갖고 다녀서 늘 대본하고 사전을 같이 다니면서 장음과 단음을 구별하면서 대사를 하기를 시작했지. 그 남들이 5시간 안에 대본 두 권을 완벽하게 다 외운다 그러면 나는 10시간이 걸렸어. 꼭 두 배.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하면서 창을 배우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다. 톤도 그거를 엄청 다. 힘들겠다. 그렇지. 여봐라! 뭐 이렇게 하는 거. 여봐라! 오! 걔 누구 있느냐!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. 너희들은 무엇을 하는데 이러하느냐. 뭐 이런 톤이 나오는 거야. 배우. 결국 연습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! 이거는 제2인 목소리인데. 손해달라고 하는. 그럼! 이 나라에! 정석이다. 이제 진짜? 이 나라에! 이제 진짜? 까지는 생각해보니 나를 속인 걸 사극톤 상민이 형 이 교실에서 누가 가장 사극에 어울릴 것 같소? 아리오키 항공하우나 저는 어떻습니까? 이 황공이라는 단어가 장음이야? 장음이야. 아리오키 황공하우나 제가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? 그래도 이렇게 웃긴데? 그래, 이런 말들을 말처럼 해야지. 제가 적군의 목을 베고 오늘 밤 파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. 사극의 파티 아모르 파티요 혹시?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김연자를 보았던 아모르 파티가 혹시 장음이요? 아모르 파티요. 아모르 파티요. 깜짝이야. 자괴감이 들었어. 이거라도 이거를